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전승환 지음 다산 초당 이 책은 표지가 겉에 되게 부드럽고 느낌이 정말 좋았던 책이고요. 표지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저희 딸이 서점에서 이 책을 조금 읽다가 자기 자신도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저도 궁금해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을 소개해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요. 좋은 문장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또 어떤 좋은 문장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좋은 문장을 메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전승환. 책 읽어주는 남자, 마음 큐레이터, 나에게 고맙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 의 저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책 중에서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을 몇년 전에 읽었는데, 이분이 같은 저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시고 책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책을 벌써 몇 권을 쓰신 이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료하는 부 테라피스트이자 세 권의 에세이를 쓴 작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유튜브에 전 작가 시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오디오 클럽 인생의 문장들도 진행하며 매주 15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아름다운 글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그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정체성을 살려 쓴첫 번째 인문 에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 묵묵히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지만 그 해답을 혼자의 힘으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이 글에서 저는 20대나 30대나 40대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자꾸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할까? 왜 사람 만나는 일이 이리도 피곤할까?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 게 인생일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대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도 불쑥 눈물이 북받치곤 합니다. 저도 정말 그러는데 똑같네요.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이 소진되고 마음 한구석엔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죠. 괜찮아. 다잘될 거야. 좀더 힘내.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해낼 수 있어. 분명히 위로를 건네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했습니다. 제가 나아갈 방향을 다른 사람에 묻고 비어있는 부분을 내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을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제가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인생의 문장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이 공감해주는 문장이기도 하죠. 부디 이 책이 당신의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언제든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 걸어가기에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당신이 나아갈 길을 밝혀줄 작은 반딧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미소 짓기를, 누구보다 씩씩하게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차례에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 2부,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의 시간을 살피다. 3부, 내 곁에 둘 사람, 거리를 둘 사람, 나의 관계를 살피다. 4부,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세계를 살피다. 아, 이 책은 정말 마음을 다루는 책이고요. 힐링 에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우리 마음의 바다,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이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에게 꼭 와닿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너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로맹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애 첫 장에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적절한 거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밝게 웃고 더 눈치를 보고 더 괜찮은 척 보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에 날카롭게 베이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가 싫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일수록 필요하다. 나는 나무들이 올 곧게 자라나는 데 필요한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서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리. 가족과는 20cm, 친구와는 46cm, 회사 동료와는 1.2m의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미움과 분노는 나의 힘. 계속 매달리는 건 해롭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하죠. 집착이란 대체 뭘까요? 사전에 따르면 어떤 것에 늘 마음에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이라고 합니다. 차나 한잔 할까요? 갑작스레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일단 차를 한잔 마십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수선해진 마음을 다잡고 여유를 찾는 거죠. 많은 역사적 인물들도 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단 하나뿐인 취미가 바로 차 마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았겠지요. 인생의 행복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처럼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를 아는 삶, 나아가 좋은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겠지요. 차를 나누는 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인류학자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일상이 궁금해서 결국 인생이란 사소한 일상이 모여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인생도 행복할 리 없는데 말이지요. 사소하지만 즐겁게 꾸준히 할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비밀 열쇠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삶은 고된 시련이 아니라 즐거운 유희가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념과 경험을 통해 확신한다. 저는 오디오 클럽 인생의 문장들을 진행하면서 청춘에게 위로되는 문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중한 구절이 인용한 게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길, 내일을 꿈꾸지 마시길,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니 남을 부러워 마시길,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길. 당대는 흐르고 본질은 남는 거. 멘토를 맹신하지 마시길. 모든 멘토는 참고 사항일 뿐이니. 당신만의 인생을 또박또박 걸어 가시길. 당신이란 유기체에 대한 존중을 절대 잃지 마시길. 자기 마음에 솔직해야 합니다.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교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목적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욕망은 떠나는 것이다. 그가 결론을 내린 대로 어디로라도 이 세상 바깥이면 어디로라도 떠나는 것. 지금 당장 모험을 떠날 시간.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추억. 현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 걱정 하나 없이, 티 없이 맑고 행복했던 시절, 두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지금도 종종 그립습니다. 저는 한 소설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안 만나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가령 추억 속에 살아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어버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잖아. 지금은 너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지만, 손을 놓고 헤어지면 두번 다시 못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추억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말로만 언제 만나,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만남에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 만나러 가는 시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 등그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니 정말 소중한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먼 훗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능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추억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자 축복이니까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누가 읽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건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문장이다. 감정, 시간, 관계, 세계를 살피며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치유의 책 읽기.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힐링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